피차인 할 때 나락 써서 갈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내 생각엔 지금 헤이 자체가 나락 갈겨야 되는 캐릭 같아. 그냥 좀 무섭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헤이가 짬발 많이 썼잖아. 지금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흘려주면 죽으니까. 근데 헤이 짬발 좋은 건 짬발하고 이거 기상 5순위 써가지고 심리 걸기 좋긴 하거든. 마이너스인데 짬발 마이너스냐? 예. 하고 이런 거 써주면 좋아. 가 아니네. 하지 맙시다. 아니 이거 하면 쟤들이 시계 같아 한다? 이거 봐. 아이고 대놓고 시계 치네. 아이고 대놓고 시계 하네. 시계 때려줘야 되는데. 디워 같은 거 하겠죠? 안 하나? 내가 먼저! 오, 뭐고? 응애! 그만! 아, 데미지 너무 세게 좀 해주지. 데미지 17. 아, 진짜. 아니, 진짜. 제발 좀. 아, 미치겠네. 이거 좀 왜 안 해주는 거야? 어이구 와이드 삐뿌티 고집 부려? 알겠어. 기분 좋죠? 드드전은 진짜 오랜만에 한다. 하도 희귀한 조합이네. 시작하나? 와 그만해. 아 안 앉을 거야. 응 혼자 해. 응 어 그래. 응 어, 이거 봐! 어딜 영각을 찔러. 내가 먼저. 자, 가볼까? 미안해. 다 아시네요. 아, 역시 영각이지. 영각은 최고의 하단이라니까. 응? 최고의 나의 이거 신기술도 받아라. 그렇지. 영각이지. 좋았어. 오 카운터 할 뻔. 카운터 안 낸 게 다행. 돌로킥 하거든요 이거서. 아이 흘려야 되는데 왜 짧은 거야. 안 되겠다 손주다 이거. 아 까비 에이텔 어렵지. 에이텔 우승할 운도 많이 필요해. 보면은 대회가 요즘에는 내가 봤을 때는 운이 많이 필요해. 아 우승자는 항상 운이 좋지. 맞아 항상 운이 좋아야 돼. 그 운이 뭐 하중단 찍을 때라던가 진짜 하중단 찍을 때 그것도 운이잖아. 나는 하단 했는데 상대가 흘렸어. 운. 콤보 했는데 앵글이 이상해졌어. 운. 사람들이 다 잘하니까 이제 그런 요소가 많이 부각되지. 운의 요소로 이지선다를 내가 그냥 하나로 말한 거지. 운 요소가 엄청 많지.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상대가 허쳤어. 이것도 운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의 사고작용이 딱 통하면 운이죠. 이런 거 나는 그냥 했는데 쟤가 허치네. 어? 운이다. 어? 이것도 운. 이게 말이 되는 판정입니까? Look at shit. 이러면 봤어? 아우 조시 답답하네. 이것도 운. 왜? 레드가 걸렸으니까. 철권에 걸렸으면 운 요소 되냐고? 운이 늘어나겠지. 운의 영역이 늘어나겠지. 모든 게임이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이게 운을 안 넣으면은 여러분은 날 죽어도 못 이겨. 어? 그럼 사람들이 하겠냐고. 뉴비는 고인물 죽어도 못 이겨. 운이 없으면은 하겠냐고. 고인물만 남아서 맨날 초풍 나락 시계 치고 형신 치겠지. 아이고 이것도 운! 이게 뭐야 이게! What the fuck! 나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이렇게 좀 낙법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심리전도 걸리고 멘탈 싸움, 심리 싸움도 걸리고 딱 그런 게 나... 이것도 이건 뭐야? 이 판정 뭐야? 이것도 운이냐? 중단을 하는데 점프로 뛰어버린 아쿠만가? 근데 게임이 쉬워지는 게 맞긴 맞아. 이게 너무... 요즘에는 그냥 솔직히 저도 내가 시간이 있어.
근데 시간이 사람이 요즘 시대에는 시간이 있어도 게임을 안 하잖아. 안 사고 귀찮잖아. 게임하는 과정에 배우고 언제 그거 시간 들여서 막 RPG냐 뭐 롤이냐 이런 거 하고 있냐. 익숙한 것만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지. 아니면 유튜브로 보던가. 맞지? 쉬워져야 돼. 게임을 첫 번도 쉬워져야 돼. 너무 쉬워서 좀 작품성이 없긴 한데 그래도 쉬워져야지. 어이없었던 밸런스요? 하쿠나마 아냐? 솔직히 근데 옛날 이게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철권하는 사람들은 밸런스 신경 안 썼어. 나 철권 7까지도 난 밸런스 신경 안 썼는데 아무도 밸런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얘가 세다 얘가 약하다 어 그래 알았어 끝. 나 오락실 근데 얘 할래 이게 끝이었어. 그 오락실에서 막 내가 막 센 캐가 있다? 걔랑 게임 안 하면 그만이었어. 어 너 뭐 카푸 아냐? 재미없어 노잼 안해 이러고 그냥 끝이었어. 낭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람들 진짜 신경 안 썼어. 그때는 이제 사실 대회도 되게 적고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재미만 가지면 장땡 시절이니까. 사실 내가 동네에 가서 애들이랑 게임하고 재미만 있으면 됐지 막 강캐를 막 연습하고 그런 게 그럴 필요가 없는 시절이니까. 뭐하러? 여러분이 아니 게임 자체가 온라인이잖아. 강캐를 하니까 이기니까 계속 강캐만 사람들이 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얘만 튀어나오니까 제가 강캐인가 해서 이것만 고르잖아. 옛날에는 진짜 강캐를 하든 말든 게임 리벤지 안 하면 그만이지. 그치 스팀 와서 심해진 거야. 온라인화가 되니까 게임이 점점 밸런스랑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거야. 근데 온라인 그게 어쩔 수 없지. 온라인 게임이 다 그렇지 뭐. 온라인 게임은 그런 거 있잖아. RPG 할 때도 사람들 효율만 따지잖아. 님 거기서 뭐 함? 그레벨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레벨은 어디 가야 되는데. 온라인 게임 화가 되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 아무튼 그래요. 그런 의미로 어이없던 거? 나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화랑 싫어하지 그치? 그래서 아까 그 막 옛날에는 진짜로 내 친구가 있는데 화랑이랑 게임을 안 하는 거야. 백두산이랑 막 그런 사람 많았어. 레이랑 게임 안 하고 화랑이랑 게임 안 하고 백두산이랑 게임을 안 해. 그냥 안 해 그냥. 뭐 아케이드 때는 솔직히 뭐 잘하려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하기 싫은 거지. 그럴 수 있지. 요즘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딱 화랑을 만날 때가 있으니까. 아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자꾸 너무 아저씨 같아.